탈출. 아. 박미라 작가 언니 생일도 되네요. 우와. 뭐할까 이걸 같이 뜯어야 하나요? 아 진짜 여기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이리 오세요. 1분 출연권. 앉으세요. 아 오늘 생일 맞으셨다고. 네. 박미라 작가. 네. 81년생. 그렇죠? 빠른 팔이. 네네네. 친구죠. 아 빠른 팔이면 저희 친구를 이렇게. 근데 81년생이랑도 친구가 될 수 있고. 그렇게 이렇게 방송에서 그것도 공중파에서 여자 나이를 함부로 밝힌다는 거는 예의가 아닌 줄로 압니다. 그렇죠.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? 남자친구. 저기 어머니 아버지께 이제 정글 와서 예 네. 우리 방. 네 편안하게. 어느덧 33살이 됐는데 큰딸이 집도 못 가고. 이렇게 나와서 꾸질꾸질한 모습으로 영상편지를 안 했는데 내년에 아내는 꼭 시집갈게요. 지금 남자친구 예?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아 노코멘트요? 네. 혹시 우리 노우진 씨는 생일이 언제예요? 저는 6월 27일 아... 그때 정글 스케줄이 잡힐 것 같아요. 딱 맞춰서? 성대하게 가장 폭우가 쏟아질 만한 날로 골라서. 와 진짜 서럽겠다. 그때 강 건너고 있고 막. 와 에이 설마. 근데 빗속에서 다들 생일 축하합니다. 밑에서 미역건조 올리고. 아 형 내복은 안에 입는 거지 형. 그거를 내복만 입는다고 따뜻한 게 아니에요. 어? 내복 입는다고 따뜻한 게 아니라. 황결라 아 다 집 있는데 난 집이 없잖아. 내복이라도 챙겨 입어야지. 야 어떻게 가도 돼. 어, 어? 약간 어벤져스 느낌. 이제 집들은 모두 완성입니다. 하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병만족이 먹은 거라곤 고작 산딸기뿐. 힘을 내려면 제대로 된 사냥을 해야겠죠. 그렇다면 해답은? 아, 도끼 도끼! 되게 작게 하, 되게 작게 할 거야. 아니 그러니까 작게 해도 지금 바람이 불잖아. 예. 차라리 자갈밭에서 예. 자갈밭에서 그쪽에서 비박을 하면은 거기다 피우면 괜찮은데 지금 이런 풀들 있지? 아. 여기는 위험할 것 같아.
연기 한번